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8절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에워쌌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 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홉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네, 오늘 나누고자 원하는 건 회복된 부엘세바 우물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회복된 이 부엘세바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부엘세바의 우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우물이 메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무엇인가? 바로 부엘세바라고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30절에서부터 31절에 나오는 부엘세바 우물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산 우물입니다. 너에게서 내가 샀음을 증거로 준 것이 암양 7마리였습니다. 부엘세바 우물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마을이 형성된 가운데 우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물이 없는 마을은 하나도 없어요. 마을이 형성되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는 우물이요 다른 하나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회당이라는 걸 지어서 회당 문화가 있었고 우물이라는 게 있어서 그들이 함께 공동으로 그 우물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마을을 다녔어요. 근데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이 있더라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마을마다 만들어 놓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제 안에서 그 우물이 주님의 생명수를 담은 우물이라는 거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샘물이다. 마을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하죠. 공동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도 있겠지만 작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공동체입니다. 또 나 하나가 주님 안에서 또 교회라고도 성경을 보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도 샘물이 있는 우물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에도 우물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우물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물은 있어야 하는 거죠. 즉 생명수를 마셔야지만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땅에 물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 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물이 그들에게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우물을 못 찾으면 죽음이고 우물이 있으면 사는 거죠. 히스기야가 바깥에 있는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터널을 만들지 않았으면 산헤립 사람들이 둘러쌌을 때 그걸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물이 공급되어졌을 때 그들이 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어떤 사건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영적인 우리의 삶과 이것은 전부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할 것들이고 구약의 사건들은 오늘 나에게 메시지를 다 주고 있고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암양 7마리를 주고 부엘세바 그 우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아브라함 거였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우물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우물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우물이 메워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우물이 메워져서 우물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이삭도 함께 순종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아비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고 값없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었고 상속자로서는 자격을 얻어서 풍성한 것 같고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 자녀들이 또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뭔가가 잘 풀리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각각이라는 사실이죠. 구원은 각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각각에게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이 메어져서 우물로서의 사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서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대로 불렀지만 그 우물을 판 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꾸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우물을 메꿨을 때 에색이라 그랬어요.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또 우물을 팠더니 그걸 또 메꿨어요. 신나라 그래서 신나의 의미는 분쟁.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죠. 아직은 그 땅에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창성해졌지만 그 블레셋이 시기하고 우물을 메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만나서 뭔가 주님 안에서 은혜 받아서 기쁘고 즐겁지만 문제는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죄성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육적인 것으로서 기회를 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무너뜨리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물을 뺏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뭔가 할렐루야하고 기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마귀로부터 주어질 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심령이 날마다 배부르지 못한 것, 날마다 풍요롭지 못한 것 이게 바로 우물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우물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은 보좌예요.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의 모형을 다 거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지성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막을 세우는 것이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 예배의 삶이 왜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지성소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냥 읽으면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이 성경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뭔가 우리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교육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도록 교육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교육한다는 겁니다. 한 우물을 가지고 그 우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급되는 생명수를 어디서 받을 수 있게끔 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공급받게끔 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이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수는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는 얘기는 말씀이 흘러내린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 흘러내리는데 이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는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의 길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져야 말씀이 할례받은 심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성소를 들어갈 때 안뜰을 지나가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문을 들어가서 문을 두 번을 통과해야 되고 첫 번째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물은 저 지성소에 있거든요. 지성소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길만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래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59장에 그분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뚫으신 거예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그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이 날 거룩하게 하고 그 십자가만이 내가 그 하늘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길이 세워져야 돼서 이것이 할례받은 심령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진리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이 결국은 내가 죽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세운다는 얘기죠? 지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물론 이 교회인 한 영혼 영혼들이 모여서 같은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실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바로 우리 각자의 심령이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지성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보좌가 있는 거죠. 첫날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분이 주님이 되신다는 얘기는 우리 심령에 보좌를 세우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다는 얘기죠. 내 심령 속에서 말씀이 올라옵니다. 생각에서 말씀이 오는 건 관념의 신앙, 지식으로 얻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머리서 오지 않고 가슴에서부터 저 심령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심령에서 올라오거든요. 그게 보좌가 우리 심령 속에 지성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거든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야 그 지성소가 세워지고 지성소가 내 안에 세워지면 우물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0
7절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크게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 끝날 그때 그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끝에 그러면 이 초막절은 나팔절이 지나고 속죄일이 지나고 초막절을 맞고 초막절 동안 기뻐했어요. 근데 이 초막은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장막 생활을 했던 걸 기념하는 날이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죠. 광야에 초막 생활을 했던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 가나안 땅이 너희의 나라가 된 것이 어떻게 해서 되어졌는지 이걸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내게 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지금 장막 생활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내가 이 광야 가운데서 장막을 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40년의 광야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데는 4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다윗 왕이 세워질 때까지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어도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삭과 같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혜를 주었어도 실제로 우리 심령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은혜가 좀 충만해질라 그러면 금방 누가 찾아와? 블레셋이 찾아와요. 블레셋은 내 안에 있는 칠족.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 20절에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죠. 나의 입의 열매는 무엇을 맺느냐? 나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 맺혀지느냐? 이 모든 열매들은 바로 내 안에 이 샘물이 온전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생명수의 말씀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만이 내게 참 생명수의 말씀이라는 거죠. 참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이걸 먹는다는 얘기는 먹는다 그 말은 야다 안다 경험하다 하나되다 결혼하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은 대로 그게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먹어서 내 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연히 몸에 나타나게 돼 있죠. 빛이 내 안에 충만한데 내 몸에서 빛이 안 나타난다면 빛이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주님은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빛은 비춰지게 돼 있어요. 생명을 받았으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샘물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샘물을 먹은 자는 생명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생명의 물을 마시기 때문에 윤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이 메꿔지면 우물이 메꿔졌을 때 우리는 물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우물을 메꿨다는 얘기는 내 심령의 악한 영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은 것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냐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시점에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느냐는 거예요. 초막절이 지난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을 지낼 때 그들은 아주 즐거워하며 즐겁게 일주일을 보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끝날에 꼭 이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되어야 가나안 땅이 세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한 사람이
이걸 지식적으로 알아서 지식적으로 풀면은 그게 생명이 되냐?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던져주시면 이게 내 영혼을 그냥 살려버립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오느냐? 육으로 오느냐는 거죠. 육으로 해석하려고, 관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물을 파도 또 블레셋이 메꾸고 다투고,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봤을 때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삭이 이름을 르호봇이라. 근데 이 르호봇이란 뜻은 우리에게 방이 생겼다. 우물을 둘 수 있는 우물이 우리 안에 생겼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고 받아 먹을 수 있는 그게 내 심령 속에 생겼다. 그럼 이 룸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 안에 있는 블레셋이 나아가고 떠나갈 때 대적하는 것이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칠족은 끊임없이 우리를 찔러대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 돈을 사랑하는 자가 미혹을 받아서 그것이 그를 찔릴 때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된다 그랬죠. 육의 생각이나 정력적인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그 의를 구하는 자, 생명의 말씀을 구하여서 우물이 내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간절히 주님을 주로 모시는 자가 아니면 그 영혼은 산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이 지은 죄 두 가지를 말해요.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를 버린 거.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물을 담아들 수 없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존자 되시는 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그분밖에 구원이 있을 수 없고 그분은 당신이 직접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시면서 삼위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는 이 일에 내가 감히 대적해서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이것이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광야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대적했던 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라고 말하죠.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왜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아있느냐, 왜 이 블레셋의 침공을 계속 받느냐, 이삭이 100배나 얻었고 창대케 됐었는데 왜 우물을 이렇게 빼앗겼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다툼이 일어나서 우물을 빼앗겼는데 그 우물이 또 그래서 메워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받았어요. 하지만 이삭은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우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팠는데 우물이 나오고 팠는데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약해가지고 빼앗기고 나는 약해서 빼앗기지만 또 파도 우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또 넘어집니다. 블레셋에 넘어져요.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넘어지고 정과 욕심에 넘어지고 이러한 육체의 연약함에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3의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간이에요. 3일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내 안에 룸이 생겨요. 내 안에 그 생명수 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했냐면 그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들도 사도가 될 수 없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보고 듣고 같이 먹고 잤다고 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났고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었더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우물이에요, 우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생명수가 생겨서, 룸이 생겨서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우물보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판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약속을 이삭이 갖게 되어지고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그 이전에 나옵니다. 26장 보면은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이 있죠. 그때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때 이삭의 때에 또 생긴 거예요. 그 지방에 기근이 임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이삭이 그냥 그 아래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아있으니까 그 아래서부터 블레셋에게 쫓겨나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고, 그리고 그렇게 빼앗기는 우물이 메어지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팔 때마다 이삭이 우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애굽은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를 개로 표현해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로. 돼지로 표현해요.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걸 새 뒹구는 돼지. 왜 개돼지로 했을까요? 짐승. 짐승은 종기의 천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존귀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멸망에 처하는 게 짐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우물이 없으면 아무리 뭔가 그럴싸한 존귀를 이 땅에서 다 얻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개 돼지입니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우물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어떤 일을 얻게 돼요? 부엘세바의 우물을 얻게 되는데, 이 부엘세바의 우물을 찾던 그날에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그 비골이 같이 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같이 협약을 맺고 우물을 얻게 한 것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의 우물을 빼앗겼고 그 우물을 발견치 못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나하고 화친하자. 그래서 이삭이 그와 함께 화친하고 계약을 맺고 그를 후대해서 돌려보내게 된 것은 이들이 이삭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올 때에 그들을 사랑으로 선대하면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화친하자, 차오지 오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이 우리에게부터 흘러나아가게 하는 이것은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행함 있는 믿음이 다른 행함이 아니라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을 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고, 그 옳은 행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같이 뭔가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 이게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츠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 모으는 사건이 있으면서 이 미츠바가 주는 의미가 중요한데,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뒤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멈춰서라. 야곱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말라고. 그래서 라반과 야곱이 돌단을 쌓고 거기서 그 이름을 미츠바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간에 감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선악간에, 그의 공의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선을 행한 자인가 악을 행한 자인가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심판하는 그 미츠바의 장소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십자가의 피로 맺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 예수 믿는 나만 믿어준 게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이 흘러갈 때 나의 행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와서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막에 세마포 휘장이 둘러져 있는 이 세마포 휘장은 하얀 세마포 우리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파친을 메고 나서 그가 다시 발견하게 된 게 아비가 돈을 주고 산 부엘세바의 우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모든 족속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에요. 부엘세바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물은 우물인데 일곱 배의 우물, 즉 일곱 우물과 같은 우물이라 이 말이에요. 한 우물이 아니라 일곱 개를 합쳐진 우물 같은 우물이라는 거죠. 크기로 굉장히 크다예요. 아니면 생명수가 거기에 가득가득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완전수 7이라는 이 단어가 계시록에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일곱 인이 묻혀 있는데 이걸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자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어린 양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일곱 인을 찌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띄십니다. 인을 띄셔서 완전한 회복, 부엘세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완전한 회복의 부엘세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우물 에색이 아니고 다툼이 일어나는 우물 신나가 아니라 완전한 부엘세바의 우물, 조금 가진 루오봇의 우물이 아니라 완전한 부엘세바의 우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때 우리가 이와 같이 될 수 있느냐? 블레셋과 화친을 맺고 블레셋을 내 수하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 부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내 안에는 죄성이 맘놓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 안에서 있는 정과 욕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이 있는 사람은 능히 그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이 있으면 블레셋 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영들을 내가 그대로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가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이 그냥 주셨어요. 그걸 주었는데도 빼앗겨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빼앗기고 있어요. 우물을 줬는데도 빼앗기고 있어요. 왜 빼앗겨요?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그 십자가에 내가 온전히 죽고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완전한 구별입니다. 성소속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된 거 맞습니까? 말만 제사장이면 못 들어가죠. 만약에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바알의 제사장이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죠. 뭔가 풍요롭고 부유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제사장으로서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나도 받아야 돼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리아산의 번제에 자기를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내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내 안에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우물이 생겨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어지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니 그것이 어장이 되어지고 그물 깃는 곳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아르바 땅끝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성전이 뜰에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소에 들어간 자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거기에 금초태가 있고 성소에 들어가야 거기에 떡장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야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그 찢으신 휘장 너머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심령 속에 있는 건 내가 찢어져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 지성소가 내 심령 속에 임하니 성령님의 임재가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생명수의 말씀으로 먹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데 그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거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의 싸움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인 거예요. 육체의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도 육체의 사람과 싸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아직은 가나안 온전한 이스라엘 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샘물이 있다면 이 샘물이 나로 하여금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분이 나타나시면 이겨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싶고 내가 선교를 잘하고 싶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면 철저하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만 충만하면 주님이 저한테 너는 매일 4시간의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기도 다 오염돼서 너무나 폐악하기 때문에 옛날에 1시간 기도할 거 지금은 4시간 기도해야 된대요. 그만큼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성령님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역을 하다가 넘어져요. 빼앗겨요. 우물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 것이 되는 거 나는 마시지를 못하니까 고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부엘세바의 우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엘세바 우물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린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우물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성령을 이미 보내주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신가 싶을 만큼 뒷전에 있다면 그만큼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야곱 빼앗아갑니다. 야곱 빼앗아서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빼앗겨가지고 나중엔 기도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는 이유, 기도가 안 되는 이유, 뭐 한 시간 하고 나면 온몸이 뒤틀리는 이유, 빼앗겨서예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두 시간 금방, 네 시간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이 네 시간을 하루도 빼먹지 말라고 하세요. 성회를 나가도 빼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네가 살고 죽는 길이라. 사역이 아무리 바쁘면 사역을 내려놓으래요. 저한테 4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 설교 준비하고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사역 내려놓으래요. 우리 생각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주님은 네 영혼이 이 우물을 빼앗기면 네가 죽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내려가니까 세라가 빼앗길 뻔했어요. 세라가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기를 작정하셨거든요. 그걸 마귀가 아니까 세라를 취해가려고 그런 거예요. 바로왕이. 바로왕은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너는 애굽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어도 기근이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뭘 했어요? 우물을 발견케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왜 허락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과한 그 시간이 은혜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시키세요. 이래야만 되는가? 그런데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험이 달라요. 그 연난을 통과하는 게 다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들이 둘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낳은 아들이 두 종류의 아들이 나왔어요. 하나는 육체의 양식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목숨처럼 사모한 야곱.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교회가 이삭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아들을 낳아야 돼요. 딸 낳으면 안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도 어떤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삭이 낳은 아들은 쌍둥이, 한 태에서 두 종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서 두 종류의 신앙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똑같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고 육체의 것을 중요시 여긴 에서, 그 무엇보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겠다고 한 야곱. 왜? 장자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건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잡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는 어떤 발꿈치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 물린 발꿈치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갖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버린 자들이 되었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붙잡은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믿고 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도 육체의 생각과 정욕을 버리지 않은 신앙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에서와 같은 교인인 거예요. 에서와 같은 교인이 어떤 족속이 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 족속이 됩니다. 바위 꼭대기에 성을 짓고 아무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다고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끌어내린다는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절대로 설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심령에 둘이 있어요. 내 심령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가차없이 에서를 잘라버려야 되죠. 왜? 약속의 성취를 받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믿음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에서, 에돔, 육의 것으로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육체 문제가 막고 있고 육체 연약함이 우리를 막고 있고 육체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막고 있지만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천대를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싸우신다 그러셨어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제거하려는데 아유 이건 좋은 양이니까 이건 좋은 소니까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려고 놔둬야지 한 사울은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서 아 그래도 이거는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거잖아 하고 뭔가를 두고 있다면 사울이에요. 다윗은 어땠어요?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준 모든 연단을 그냥 순종하면서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그를 쫓아다녔지만 그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맡기라고 하시고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한테 원수 짓을 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 모든 원수 같은 짓을 한 것을 다 용서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자격이 없어요.
심판의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 회개할 것뿐이고 그리고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해요. 우리가 만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백대나리온 빚진 자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힐난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 있어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수도 없이 앉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사랑을 전하고 교회가 온전히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타락이 일어났고 교회에서 에서가 더 설치고 있고 야곱은 드러나지가 않고 야곱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사울이 오히려 귀가 등등해서 득세를 해서 권세를 누리고 다윗은 구경할 수가 없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탄압을 받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더 득세하고 더 세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탄압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교회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뭐예요? 우물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 안에 우물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우물이 우물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브엘세바 우물을 사서 암양 일곱 마리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고 속죄제물로 드려주셨고 우리에게 브엘세바 우물을 갖게끔 해주셨는데 이것을 빼앗겼으니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생명수의 샘물이 없으면 가면서 영혼들을 소성케 하고 바다도 소성케 하고 아르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간들 전할 수 있겠어요? 간들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 영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공격받아서 더 공고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냥 사역에 목매어서 사역에 열심을 내다가 지치고 지쳐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의 공급을 받는다면 어떻겠어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 길은 나는 죽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비록 험난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라서 쉽지는 않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세워서 새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절대로 이 우물 뺏기면 안 돼요. 이 우물을 뺏기는 그 순간에 나는 에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생명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 생명수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게서부터 솟아나서 나를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고 성경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록새록 그 말씀에서 생명이 솟아나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 그 생명으로 내가 나아가서 입을 열 때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소성케 합니다. 선한 행실을 행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브엘세바 우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우물은 사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나에게는 값없이 주셨지만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말합니다.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 우리 주 예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 십자가에서 그분을 찾고 구하서 만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이 브엘세바 우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 우물이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삽니다. 우리가 먹고 또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이 브엘세바의 우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살아서 그 사랑의 심령이 되어질 때에 참으로 어떠한 죄인이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화친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죄인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져서 부활하는 그날까지 이 나아가는 모든 길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부엘세바 샘물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릅니다. 주님, 옷이 없어서, 우리 심령에 옷이 없어서, 그 샘물이 물된 동산으로 우리 심령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우리 심령이 생명으로 풍성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 입을 열 때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단 한 분 부엘세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